아, 예. 아유, 예, 알겠습니다. 조금 있다가 발송 잘 돼서 토요일 날 도착하게 정확하게 되게끔 해놓고, 아, 그렇죠. 그 말씀을 좀, 왜냐면 제주는 좀 어려운 게 그거예요. 왜냐면은 어느 때는 배가 풍랑 불고 뭐비 오고 그러면은 또 배가 안 떠버려. 그러면 저희가 또 물, 예, 어. 아, 비계. 아, 그거 잘, 그거는 저기 뭐지? 항상 있는 얘기고요. 그뭐 뉴스에 뭐 나왔다고는 하는데 내가 봐도 뭐 등갈비 반쪽으로 쪼개놓은 것 같더만. 어딘지는 아는데. 그게 뭐냐면은, 그러니까 그런 부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부위가 갈비뼈 4번, 5번, 6번 그쯤 꽃갈비라고 하는 그 위쪽에 등갈비가 있거든요. 우리 어깨살, 어깨 부분 거기가 기름층이 더 많아요. 그러면 이 바보지 이거를 섞어서 팔았어야 하는데 거기만 다 내놓은 거야. 거기만 그러니까 순서대로 내놓은 거죠. 거기다가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지.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고, 왜 기름만 주냐고, 이렇게 할 수도 있지. 그렇지. 깜짝 놀랐지. 정육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. 보통은 우리가 이제 덩어리를 예서 30등분을 한다고 해보세요. 30개를 자른다고 하면 1번하고 3번, 30번, 2번하고 29번, 뭐, 3번째하고 27번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거든요. 정육점에 가면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.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한쪽은 굵고 한쪽은 얇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보통 포장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섞어서 하죠. 그 섞어서 하는데 그 식당에서 아마 직원이 미스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렇죠. 전국이 다 그렇죠. 그게 문제가 되죠.